경찰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요? 코믹 추리콤비 나와주세요. 오늘 대한민국 최강 추리콤비 발끝이답게요. 폴리스라인을 잘라주세요. 아 대단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대문 역할을 맡은 권상우입니다. 도토리 역할을 맡은 성동입니다. 네, 연출을 맡은 김정훈입니다. 육아에 아주 치이며 셜록홈즈를 꿈꾸는 강대문 역할을 맡았습니다. 착한 남편, 직장에서는 되게 우직한 강력범사지. 인구의 시간이었고 네. 뭐 제가 영화적으로 또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고 네. 아이가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애하고 노는 게 소원이래요. 영화가 잘 돼서 네. 지금 제 상황에 최적화된 네.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. 두 아이의 아빠로서 과연 이 역할을 내 나이 또래의 어떤 다른 배우들이 좀 리얼하게 할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. 그래도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기름기를 쫓았죠. 그러니까 그전에는 올리브유를 몸에 많이 발랐다면 이번에는 막 한국적인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온몸에 아, 근데 자리를 바꾸고 기름왔어. 빨리 도장 찍으러 가자. 아주 흐뭇하게 성동일 씨가 웃고 계십니다. 변화가 좀 필요했던 시기인 것 같고 588개의 고퀄리티의 시나리오 이 안에서는 만나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근데 감독님이 머리를 한번 가면 어떠냐. 선배님 아이들이 흰머리를 염색한 거 같아요. 집사람이 좀 안쓰럽게 바라보고 더 잘해주는 거 같고 품정에는 일단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몸상 더 최고예요 사실. 아 자기 관리가 대선 출마하는 사람보다 더 해요.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본 적 없어요. 그 전에는 시나리오를 보면 대사 위주로 봤어요. 액션은 다 지문에 있었어요. 지금은 시나리오들은 대사보다 지문을 먼저 꼼꼼히 봐요. 현장에서의 어떤 감독님의 확신이 딱 보였기 때문에 지금 찍어놓은 분량을 가지고도 슬픈 가족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SF도 만들 수 있고 편집의 천재라고 사실은 소문이 났어요. 때리는 연기 사심이 담겨 있었다. 사람인지라 미워 보이면 때리기도 세게 때리기도 하죠. 그래서 아니 사실 권상우 씨 하면 대한민국에서 맞는 연기 리액션의 최고거든요. 아 눈물 나요. 나는 집보다 현장이 좋았다. 촬영 끝나면은 가기 싫어.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현장은 다 내 편의 위주로 많이 맞춰져 있어서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5년 동안 집에 충분히 있었으니까. 아니 감독님한테만 마이크를 가면 너무 슬퍼요. 정말 좋은 배우들 그다음에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요. 사건을 풀어가는 진지함, 관객들한테 줄 수 있는 웃음, 추석도 아주 절묘하게 웃다가 보면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어요. 사실 놀랄 영화가 될 게 저는 사실 아닙니다.